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이 예제를 조금 다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는 여기 중복되는 블럭들을 이 추가 블럭에 있는 블럭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죠. 여기 있는 요것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양이가 이 안에서 이렇게 뛰어놀긴 하는데 고양이한테 너무 이 공간이 좁은 것 같아요. 고양이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좀더 넓은 공간에서 뛰어다니게 할수 있느냐? 일단은 스크래치는 이 크기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 크기는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고양이의 크기를 작게 만들면 되겠죠. 예, 좀 이상한 결론이지만, 자, 고양이의 크기를 한번 작게 만들어 보죠. 자, 고양이의 크기를 바꾸는 명령은 형태에 보시면, 자, 크기를 몇 퍼센트로 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크기가 고양이의 크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60%로 바꾸기라고 하게 되면 고양이의 크기를 현재 크기를 100이라고 한다면 고양이를 60에 해당되는 크기로 줄이는 것이죠. 자, 60%는 그런 뜻이죠. 자, 제가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이렇게 작아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져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양이가 이 게임이 시작했을 때한 여기쯤에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자, 그런 경우에는 동작으로 가서 여기 X, Y 이동하기라고 되어 있는 요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는 아마 이전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고양이의 위치를 바꾸면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가 바뀝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는 뭐냐? 고양이의 현재 x, y 좌표 값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양이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 있는 x, y 값을 적용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여기 있는 이두 개의 블럭이 고양이가 처음 게임이 시작했을 때 고양이의 크기, 그리고 고양이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게 게임이 시작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당연히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에 있는 클릭했을 때를 가져와서 착 하고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가 여기에 있고 고양이의 크기를 제가 자, 이렇게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자, 고양이를 엄청 크게 만들었죠. 엄청 커도 고양이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재밌죠? 자, 이렇게 거대한 고양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 있는 요 초록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고양이는 보시는 것처럼 작아지고 이곳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화면이 여기 있는 요 배경,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화면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배경에 해당되는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요. 모양으로 들어가요. 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저는 여기 있는 요 선택하기를 선택하고, 자, 이것을 여기서 빈 공간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저기 있는 바닥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러면 더 슬림해지는 것을, 더 얇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너무 두꺼워요. 그럼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요 네모를 이렇게 조정하고 크기도 조금 조정했어요. 자, 그럼 적당한 위치로 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더 얇게 만들고 크기도 적당히 해서 여기쯤에다가 위치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공간이 뭔가 좀더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양이를 움직여 보니까 고양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요. 또는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느냐에 따라서 고양이는 너무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고양이가 너무 빨리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이것을 우리가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양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클릭했을 때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자, x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로 되어 있는 것을 마이너스 5 정도로 바꾸면 고양이의 속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게 왼쪽으로 가는 속도,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
두 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밑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에도 5로 바꿔주면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이 정도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양이가 점프를 조금 더 뛰어야지만 여기 있는 그 위에 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점프를 더 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y 속도를 얼마로 정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숫자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럼 고양이가 아까보다 더 많이 뜁니다. 자, 이걸 제가 2로 바꿔볼게요. 그럼 고양이가 거의 안 뛰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35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아주 많이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 좀 과하니까 32로 하죠.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고양이가 너무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층이 또 높으니까 고양이를 이렇게 높게 뛰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있는 요 층을 또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그런 식으로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를 층을 선택해서 밑으로 좀 내릴게요. 자, 그럼 고양이가 조금 덜 점프를 뛰어도 예, 여기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스크립트를 보고 자, 이렇게 갔을 때 고양이가 한 30 정도로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예, 적당한 어떤 게 적당한지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우리가 줄여주면 예를 들면 3이었던 걸 2로 바꿔주면 고양이가 더 많이 뛵니다. 훨씬 많이 뛰죠. 근데 고양이가 만약에 요거를 4로 바꿨다. 그러면 고양이가 훨씬 더 조금 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숫자 요 숫자와 이 숫자의 적당한 그 크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는 걸 통해서 이 고양이의 어떤 활동량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더 큰 화면에서 고양이가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